일하고, 인간들이 일하고 있었죠, 함께. 오래전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 오래전에. 아는 걸 관심을 갖기 오래전에. 뭐라는 걸? 어떻게? 우리 방법을? 완벽하게 할지를. 우리는 항상 사냥해왔고, 함께 찾아다녔죠. 그리고 불을 함께 만들었고, 말을 함께 만들었죠. 힘이 있죠. 숫자에서. 근데 어디뿐만 아니라, 안전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지혜에도 힘이 있는 거죠. 네, 이게 하고 싶은 얘기네. 그렇죠? 여러 사람이 모르면 집단적인 지혜가 생긴다 이 얘기네. 네, 뭐 중에 하나, one of the 복수명사. 첫 번째, 포멀한 관찰 중에 하나, 이것을 관찰 중에 하나라고 뭐로부터 왔냐면, 네, 이거로부터 왔죠. 뭐 하는 동안에? 1906년도에 여기에 뭐 가축과 가금류 전시회 있는 동안에. 그건 시합이었죠. 어떤 시합이었냐면, 황소의 무게를 추측하는 시합이었죠. 참가자들은 6펜스를 지불했죠.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추측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은 약속되어졌죠. 뭐에게? 가장 가까운 추측한 사람에게. 근데 뭐 하는 반면에, 787명의 참가자들, 이 대회의 참가자들이 추측했는데, 그 상소의 몸무게를 정확하게 이만큼을 측정한 사람이 없는 반면에, 평균, 그들의 추측의 평균은 상당히 스파돈했죠. 스파돈했단 말은 상당히 정확했던 거죠. 이만큼이었죠. 아, 이 얘기구나, 이거는. 이 결과는 비크레디터블 투하면 뭐라는 거죠? 기인하는 거죠. 나는 생각하기에 더 많이 기인하는데 뭐에 기인해? 신뢰성, 뭐에 신뢰성? 민주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기인한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면, 민주적으로 진행되면 또 신뢰만 하다 얘기하는 거죠. 뭐보다? 기대되고 예상되어진 것보다 라고 이 사람이 썼죠. 편지에서 네이처에 대한 어떤 기고문 편지에 쓴 거죠.